만나기 전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. 와. 진짜 대학생들 필요하지? 뭐지? 짜잔! No! God! Please! No! 둘이 아닙니다. 따고. 와, 제가 지금 중국 주해의 길림대학교라는 곳으로 왔어요. 이 학교 친구들이 제 구독자래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이 두리안을 꺼낸다면 이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? 한 번도 안 먹어. 이거 어떻게 먹어? 냄새가 장난 아닌데 냄새 맡아볼까?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제가 과일의 왕이라고 하죠. 두리안을 준비했는데요. 먹어본 사람? 저? 한 명밖에 없어요? 네. 처음이에요? 그럼. 네. 냄새는 어때요? 지금 보니까. 쓰레기. 아, 방금 일어나봐요.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두리안 맛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예요.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이고 저도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가 먹고 나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봉! 내 친구가 한꺼번에 열어줘요. 하나, 둘, 셋. 이 친구 방구 냄새 나. 내가 방금 손 깨끗이 씻고 왔거든요? 내가 좀 잘라줄게. 나중에 들어오면 우와 나만부터 먹어. 그래, 대표에서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오, 맛있어 보여. A few moments later. 이거 한번 하나씩 들고 한번 먹어봐요. 맛있겠다. 자, 다 같이 한번 들어봐요. 다 같이 뭘 위해 화이팅 할까요? 우리 중국어를 위하여. 아예 재미없어요. 마본을 위하여. 이 향기로운 두리안과 함께 마본을 위하여. 짠. 맛있어. 괜찮은데? 맛있어. 근데 잠깐. 자,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. 유튜브 보면 막 두리안 먹고 엄청나게 막 오버하고 맛없다 막 최악이다 똥냄새 나서 못 먹겠다 하잖아요. 우리가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한번 해봅시다. 자, 두리안 방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? 한번 손들어봐요. 진짜 이걸 도대체 왜 먹나? 이 친구 방구 냄새 나는데 왜 먹어?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. 하나 둘 세 명.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. 난 진짜 이 맛이 날 줄 꿈에도 몰랐어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여기 있다가 나가잖아? 다음 사람들 들어오면 지옥이야. What the fuck? 아무튼 지금 두리안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친구들이 대부분 다 괜찮다고 해요.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막 역한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.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. 맛있는데? 내가 아까 살 때 느낀 게 이게 두리안이 맛있는 두리안이더라고. 좀 처음에 살 때 맛없는 두리안 고르잖아? 그럼 그 끝에 니네가 맛없다고 하는 빡빡한 부분 있지? 그렇게 전체가 다 걸려. 그러면 그걸 먹어봤던 애들은 두리안 맛없다라는 걸로 인식이 돼버려. 그리고 계속 냄새만 나. 이 단맛을 못 느낀 채로 냄새만 느껴지니까 영원히 두리안이 맛있는 거야. 근데 이 단맛을 느껴봤던 애들은 다음에 두리안 냄새를 맡잖아. 그럼 맛있겠다 이렇게 느껴져. 딱.